지난번에요. 지난번에 장미 삽목한 거 있었죠. 꽤 됐는데 잎자루 떨어지고 이제서 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붕긋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휘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6시인데도 이제 허둑허둑해질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장미 접목을 몇 군데 해놓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세 군데 각두 개씩 접을 붙일 거예요. 실내 장미, 세네 종류, 세 종류를 세 군데에 두 개씩 접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서 세 개의 찔레 장미가 피도록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둡기 전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보랄 테 쓰는 망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산모기가 여기 엄청나요. 까만 모기. 그래서 보랄 테 쓰는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달라들어서 이렇게 까만 모기, 산모기요. 자, 접수 조제하는 방법 보시겠습니다. 눈이 있어요. 눈. 여기 잎자루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져온 것 중에.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나가시고요. 대각선.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비스듬해서 깎아주는 겁니다. 깎아주면 보실까요? 이렇게 목줄부가 붙었어요. 와, 따갑습니다. 목줄부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목대에 접수 들어갈 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이네요. 자, 하단 부분 먼저 대각선으로 들어가시고, 야, 이거 모기 보십시오. 들어갔죠? 네,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가늠하셔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갑니다. 요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됐으니까, 접수를 끼워놓습니다. 위아래 좌우측 중에 어느 한 군데만 맞아도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맞고 오른쪽 일단 맞췄습니다. 위에도 대충 맞았고요. 그다음에 테이핑을 해줍니다. 아주 천천하게 현란한 손놀림으로. 근데 입자루가 없으니까 이거 눈까지 돌아가도 돼요. 눈은 이게 아그로 테이프 광분해 테이프라 뚫고 나옵니다. 두세 바퀴는 충분히 뚫고 나오죠.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정도만 싸주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끝난 겁니다. 목이 대단하네요. 네, 접수 조절하는 거한번더 나갑니다. 대각선 나갔고요. 그다음에 눈 위에서부터 대각선 들어가서 해주시면 돼요. 목대가 조금 붙었습니다. 목대가. 보이시나요? 여기 나겠습니다. 자, 공대에 칼집 내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스듬히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조제된 삽수를 넣습니다. 이때 그 여기 하얀 부분은 가급적 안 닿게 해주시고요. 화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자, 맞았습니다. 네, 위에 돌리겠습니다. 위에를 맞췄어요. 돌려주고요. 그다음에 눈도 한번 싸맸습니다. 이건 네 됐고요. 눈 두세 번 싸맸네요. 네 그러면. 조제된 접수를 끼워 놓고요. 맞았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있습니다. 네, 현란한 손놀림으로 돌려주세요. 네, 눈은 한 번만 쌌습니다, 여기. 야, 모기들 보세요. 대단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칼집을 냈으니까요. 접수 조제된 거를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고요. 야 무기 핍니다 피. 대단하네요.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돌려줍니다. 입자루가 있으니까 입자루는 그냥 두고요. 위로 그래서 돌려주겠죠. 완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 총 8개 붙였습니다. 8개. 그 다음에 종류는 진례장미 3종 플러스, 그 다음에 일반 장미도 아예 더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종류입니다. 다섯 종류, 종류별로. 네. 요거 하나가 좀 현차나요. 요 다섯 종류째에 요거는 접수가 좀 말랐는데 예, 그래도 일단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를 좀 보고요. 잘 되면 예, 결과를 또 올려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접목할 때 그때 요 사른 거 꽃핀 거로 올려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작별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장미에 삽목했던 모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22일 영상을 올렸어요. 장미 녹지 삽목 올린 거고요. 7월 24일 날 또 한번 올렸습니다. 딱 한 달 조금 지났을 때
장미삼목 밝은 결과를 올렸어요. 밝은 모습. 그리고 또한 달이 지나서 지금 두 달이 좀 지난 건데요. 이렇게 활착이 발근이 잘 돼가지고 많이 컸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꽃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보온을 잘 해주면 내년에는 아주 풍성한 장미꽃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전목 그 찔레 하는 전목 말고도 이렇게 삽목도 가급적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해서 권해드리는 의미에서 야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